자, 가봅시다. 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황새 멀리 걷기 게임. 방향키의 좌우를 이용해서 황새의 머리를 대가리가 떨어지지 않게 조심해서 가는 건데요. 자, 갑시다. 조심. 슬쩍. 그렇지. 안녕하세요, 전 황새입니다. 젠 멀리까지 가고 싶어요. 조심하세요. 저는 머리가 굉장히 무겁거든요. 왜냐면 목이 적게 얇기 때문이에요. 됐어. 야, 15m 잡아줘. 알겠다. 자, 알겠어. 야, 15m 알겠어. 자, 아, 좋아요. 이게 몇 미터가 신기록입니까? 내가 이거 오늘 한 30미터는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좋아, 가봅시다. 자, 이번에는 제대로 데려다 주시길 바래요. 조심. 저는 부리가 외날이라서 사실은 먹질 못해요. 이걸 빨대처럼 쓰는 거죠. 이 부리를 퍽 꽂아서 과일들의 즙을 쪽쪽 빨아먹지요. 국민들의 세금을 쪽쪽 빨아먹는 것처럼. 됐어. 국민 세금 얘기 괜히 했어. 세금 얘기는 안 할게요. 지금 세금 얘기를 해가지고 정부에서 화가 나왔죠. 조심. 자, 모가지가 얇아서 전 슬픈 짐승이. 이거 어렵다. 이거 어려운데? 이거 균형 맞추기 굉장히 힘든데. 자, 이거. 네. 다시 가볼게요. 전 모가지가 얇아가지고 대가리가 굉장히 무거워요. 머리에 돌이 들었거든요. 남들은 새대가리라고 하는데 사실은 새대가리가 굉장히 무거운 대가리예요. 가벼운 게 아니죠. 조심. 조심. 철조망을 지났어. 지금 이렇게 38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나 30m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27m. 야, 봤죠? 완전 잘하죠? 기가 막히죠? 나도 모르게 딱 봤는데 20m 넘어섰더라. 38선 지나서 북측으로 왔는데. 대수효과님 고맙습니다. 감사드려요. 야, 이거 몇 미터가 신기록인지 알았으면 좋겠는데. 이거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 이거 몇 미터 신기록입니까? 찾아볼까? 41m까지 나온 사람이 있네요. 지금 여기서 대충 보니까 41m가 제일 높은 것 같아요. 오케이. 41m. 간단하네요. 50m에 도전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들. 130km는 딴 거예요. 한강 따라 35km 걷기, 이거 말하는 거잖아. 130km가 어딨어요? 130m가 있구나. 잠깐만, 알았어. 가보겠습니다. 가죠. 130m. 130m 정도에 껌이죠. 제 금방 갈 수 있으니까요. 이거는 너무 조금씩 살짝씩 너무 빠르게 움직이면 안 돼요. 천천히 균형을 가운데다 맞춰주면 되는 거거든요. 자, 좀 있으면 38선 지날 것 같은데. 이제 이거 20m는 껌이네요. 뒤에 배경 보느라 지금 잠시 정신 팔렸는데요. 너무 세게 누르면 안 돼요. 38선을 지나서 38선 지날 때 제가 38선 철조망을 봐서 지뢰가 있나 없나 확인해 보느라 아래를 봤지요. 괜찮아요 여러분. 아직 38선이 안 지나갔거든요. 아직 다 군사분 생기나. 45m. 야, 그래도 완전 잘했다. 45m 완전 잘했네. 야, 45m. 완전 잘했지 않았어요? 그 사람보다 훨씬 나은데? 야, 북측으로 가는 게 저지당했는데. 갈 수 있습니다. 잘할 수 있어요. 나 이거 완전, 내 키보드 이거 부서지지 않을까 걱정인데? 어쩔 수 없군요. 이 능력을 쓰고 싶진 않았지만, 이 능력을 쓰겠습니다. 제 키보드는 게이밍 컴퓨터 키보드 기능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윈도우즈 키가 먹통이 되죠? 그래서 게임 도중에 윈도우즈 키를 누르지 않도록 이게 방지가 되게 됩니다. 윈도우즈 키 방지 기능이 생기고요. 거기다가 이제 각 키보드, 키 자체가 각자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동시에 먹게 됩니다, 입력이. 이 키보드가 프로게이머들이 쓰는 키보드라서 굉장히 좋은 키보드죠. 자, 갈게요. 아니, 근데 아까 전에 모르고 윈도우즈 키 눌러가지고 죽었다고.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가자. 게이밍 키보드 기능을 켰으니까 이번에는 완전히 깰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조금만 가봐요. 조심. 살짝. 이제 40m 정도는 금방일 것 같은데요. 유연하게 이제 여유를 갖고 천천히. 너무 빨리 누르면 안 돼요. 이게 너무 천천히 빠르게. 됐어요. 균형을 맞춰주면서 앞뒤. 20m는 이제 간단하죠. 30m도 곧.
괜찮아요. 이길 수 있어요. 아, 맞아. 100m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역시 게이머, 게이밍 키보드 기능을 쓰니까. 64m까지 갔죠. 야, 완전 잘하는데, 점점? 100m 통과할 수, 있... 아까 뭐, 몇 미터라고요? 140m? 130m? 아, 130m는 뭐,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요, 네이버 주니버 게임 아니에요. 아, 초딩도 하는 게임이라뇨? 이거 다, 이거 지적인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직장인 이상들이 하는 거예요. 이 게임의 심오한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 이 뒤에 배경들 보셨죠? 이 배경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죠. 남북 통일에 대한 심오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그런 게임이에요. 왜 두루미겠어요? 이게 학이 아니에요. 두루미죠, 두루미. 그야말로 두루미. 그, 군사분계선에 있는, 거기 이제, 거기 살고 있는, 어? 그런 이제 새죠. 네. 아, 이거 외국 게임이라고? 외국 게임. 한국 게임이에요. 자, 갑시다. 자, 갑시다. 100m 도전하겠습니다. 한국에서 만든 거예요, 한국에서. 외국에 수출하려고. 외국에 이제 알려드리려고. 자, 100m를 이번엔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빨리 가서 이걸로 과일들을 쭉쭉 빨아먹고 싶네요. 과일들은 개인적으로 수박이 맞나요? 수박은 시원하거든요. 수분이 많이 들어있어서 목도 시원하고요. 물을 안 마셔도 되지요. 조심조심. 됐다. 끄덕끄덕하면 속도가 더 빨라지니까 일부러 끄덕끄덕 하는 거예요.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고요. 조심. 조심. 그렇지. 울타리를 지났다. 대관령 목장을 지났는데. 속도 증가. 속도 증가. 속도 살짝. 그렇지. 살짝. 됐어. 지금 난 몇 미터인지 보지도 못하고 있어요. 지금 몇 미터인 거야? 속도 빨라진다. 됐어. 살짝. 73m. 진짜 아깝다. 야, 100m 갈 수 있었는데. 점점 신기록을 갱신하고 있는데요. 그죠? 저 이제 100m 갈 수 있겠는데? 이번엔 신음소리를 내지 않겠어요. 자, 이번엔 제대로 가겠습니다. 마하바냐 바냐 신경 랄랄라. 마음의 안정을 찾았어요. 이 음악이 그지 같아서 그래요. 이 음악이 딴 음악이었으면 좋겠는데 난 그 음악이 듣고 싶어. 이 음악을 꺼버리고 말이에요. 불의 전차. 이 음악을 들어야지 더욱더 힘을 낼 수 있죠. 이거 음악 끄는 법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음악을 끌 수 없어서 그냥 가야겠다. 갈게요. 출발. 조심조심. 이번에는 은근슬쩍 출발했어요. 군사분계선을 바로 지나네. 임진각에서 시작했나봐요. 자, 뭔가 평화로움이 느껴지죠? 평화로움이 느껴지는 주행인데요. 이 뒤에 저건 도대체 뭘까요? 아, 저것 때문에 궁금해가지고 자꾸 끄덕끄덕거리게 돼. 용껍질인가? 마지막에 보스가 나오려나? 조심조심. 살짝. 조심조심. 이게 왜 자꾸 이렇게 점점 빨라질까? 그렇지. 살짝. 오, 평화로움이 느껴져. 평화. 피스 앤 러브. 조심조심. 좋았어. 평화로움. 됐어. 평화로움. 지금 몇 미터인지 보지도 못하고 있는데? 도대체 몇 미터 간 거야? 아유, 진짜. 아우, 100m 갈 수 있었는데. 마지막에 너무 완전 힘든데. 진짜 점점 신기록 갱신하고 있는데요. 완전 됐어요. 됐어. 100m 갈 수 있어. 이번에는 100m 갈 것 같아요. 아, 진짜 아쉽네 이거. 도전의식. 이거 은근한 경쟁 심리를 조성하네 이거. 이거 엔딩이 도대체 몇 미터일까? 엔딩이 없는 거 아니야? 가봅시다. 제가 이 게임에 오늘 극을 정점을 찍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영상을 올린 다음에 다른 사람이 엄두도 못 내게 제가 완전히 이 게임에 정점을 찍혔어요. 황색 업기 게임 왕. 전세계 프로게이머 저밖에 없죠. 네, 자랑스러운 타이틀을 제가 따내겠습니다. 자, 황색 업기 게임왕 바로 제가 딸 거예요. 아, 그러고 보니까
제 눈깔은 완전 점이라서 좁쌀만 하네. 조심조심 평화로움을 느끼자. 지구를 한 바퀴 앞으로 지구는 정말 둥글까? 정말 가면 끝이 없을까요? 조심조심 평화롭게 평화를 찾아. 이럴 때일수록 조심해서 평화를 찾아야 돼요. 자, 평화롭게. 자, 조심. 그렇지. 평화롭게. 이번에 완전 실수했어. 죄송해요. 바로 다시 시작할게요. 이건 없는 걸로 해주세요. 평화롭게 시작할게요. 조심조심. 여러분들은 지금 이 게임 하지 마세요. 그럼 내 방송을 못 보잖아. 이거 집중하느라. 지금 이제 끝나고 나서 하세요. 자, 급하게 가면 안 돼요. 천천히. 피스. 마음의 안정을 되찾고. 마하반야바냐 심경진다 오밀다라나니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널리네오. 이거 안 돼. 종교의 힘을 빌려서 그래. 역시 종교의 힘을 빌리면 안 돼. 자, 종교의 힘을 빌리면 안 돼. 바로 갈게요. 이번엔 진짜 마음의 안정을 되찾죠. 천천히. 급하면 안 돼. 기록에 신경 쓰지 마. 최선을 다해. 기록에 신경 쓰지 말고 최선을 다해. 자, 갈 수 있죠. 자, 이번이 막판이라고 생각하겠어요. 이번이 막판이라고. 이번에 모든 걸 걸겠어요. 제 황색 걷기 인생에 모든 재능을 여기다 쏟아붓겠어요. 저의 포텐셜이 오늘 여기 터지는 겁니다. 황색 걷기에서 저의 앞으로 남은 인생의 모든 운을 여기다 걸겠어요. 야, 이거 힘드네. 100m까지만 딱 가고서 그만하려고 그랬는데 진짜 100m가 힘드네. 마지막 하겠습니다. 진짜 마지막. 여러분 5초가 되네. 추천 버튼 한 번씩만 살포시 눌러주시고요. 네, 마지막. 진짜 마지막. 라스트 판으로 모든 걸 걸고 끝내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자, 집중. 살짝. 강약, 중중약. 키보드를 너무 세게 누르면 안 되더라고요. 살짝. 손에 쥐날 것 같아요, 지금. 터널 중후군 걸릴 것 같아. 마음의 안정. 마음의 안정을 찾고요. 조심해야 돼요. 이런 데서 흐트러지는 사람이 돼선 안 됩니다. 기록 따윈 신경 쓰지 말아요. 기록은 지금 안 보이지도 않는다고요. 조심조심. 오로지 황사의 머리가 좌우측 15도 각도 이내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고요. 조심해야 돼요. 기록이 몇 미터인지. 꺼버려. 끝났죠? 새하얗게 불태웠다. 나중에 언젠가 100m를 도전하겠습니다. 잘했습니다. 황새 멀리 걷기. 재밌었네요.